지난 시간 공부 방법 11가지, 그리고 이제 목차 보시면서 계산 문제까지 전부 다 그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목차 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봐요. 자, 제가 강조하는 게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별표예요. 두 번째가 계산 문제입니다. 요거 두 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별표가 뭐였죠? 핵심 단원, 중요 파트입니다. 별표가 총 제가 다섯 개를 체크해 드렸고요.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별표가 뭡니까? 수요 공급률입니다. 두 번째가요? 부동산 정책력. 세 번째가 투자. 네 번째는요? 금융. 다섯 번째 감정 평가입니다. 자, 다섯 개가 핵심 파트가 되고요. 그러면 얘가 전반적으로 다섯 문제 안팎의 문제가 출제는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참고로 최근 시험이 있죠. 28회 때.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수요 공급에서 문제가 다섯 문제 나왔고요. 정책에서 다섯 문제. 투자에서 여덟 문제예요. 금융 적게 나왔어요. 네 문제 나왔고. 간평에서 일곱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전부 다 합하면요, 얼마가 되죠? 29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계론 40문제 중에서 거의 30문제, 4분의 3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따라서 이 5개 파트에서 최소한 얼마가 나와? 3분의 2 이상은 출제가 된다. 그래서 학교로는요, 이 다섯 개 파트를 최대한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득점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계산 문제예요. 자, 계산 문제 제가 입문 과정부터 계속 계산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28회 시험은 계산 문제가 무려 10문제가 나왔어요. 올해 시험은요, 아무리 적게 나와도 무조건 8문제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산문제 8문제 하게 되면요, 제가 분명히 목차 보시면서 이만큼만 준비하시면 돼요. 작년 시험은 10문제가 전부 다 걸렸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중에서 최소한 아무리 적게 나와도 6문제 이상은 무조건 걸리게 됐습니다. 6문제, 7문제 걸린 대만입니다. 계산 문제는요, 더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체크된 것만 철저히 준비하십니다. 몇 가지? 24개 유형. 다시, 자, 핵심 단원에서는 특히 5개 파트 중에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포기합니다. 바로 감정평가입니다. 얘가 어려워요. 또, 수많은 수험생들이 계산 문제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두 개 파트가 구멍이다. 그래서 얘가 너무 약해요. 그런데 저는요, 입문 과정에서 간평 계산 문제를 무려 3주 동안 차근차근 짚어드렸잖아요. 출발이 다르단 말입니다. 분명히, 자, 제 수업을 듣게 되면 감정평가 강해져요. 계산 문제 강해져요. 해서 두 개 벽을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점 보너스 점수. 여기서 10점 따게 되면요, 20점이 업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로는요, 70점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는 올해 시험은요, 간평 벽을 넘기고 계산 문제 이겨내가지고 여기서 20점 확보해서 무조건 70점 전략입니다. 학교는 이 쉽게 나오건 어렵게 나오건요, 요 두 개만 넘겨버리면요, 무조건 70점 반드시 넘어갑니다. 이렇게 전략을 짜버리시고요. 민법은 알아서 하세요. 민법은 못해도 따고 들어가니까 무조건 합격이지, 잘하면 검사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을 잘하고 못하고 역시 무조건 학교는 뭐 필수 70점입니다. 예. 반드시 요 두 개별 넘기시고요. 민법은요, 워낙 저희 교수님 최희대 교수님이죠. 워낙 세니까요. 사실은 제가 강의를 대충 해도 되는 건데 민법이 강하니까요. 강하잖아요. 예. 그러나
민법은 관계없이 어떤 경우도 학교로는요, 치시준 전략입니다. 그럼 1차는요, 무조건 합격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목차 분석 끝났고요. 그러면 교재 첫 페이지부터 볼게요. 교재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차트 1장 부동산 학의 기본 원리가 나와요. 그러면 기억납니까? 01번 앞에다가 X 써있잖아요. 건너뛰자 말입니다. 자, 왜 건너뛰느냐? 여러분들이 7을 내면요, 시험 공고가 나옵니다. 공고. 시험 공고문에 반드시 표준 목차가 나와요. 표준 목차. 과목별로 목차를 쭉 제시하면서 여기 이런 목차에서 문제를 내겠대요. 목차를 정해주거든요. 거기서 학의 기본 원리가 빠져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출제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건너뛸 부분인데. 안 내겠다 해놓고요. 가끔씩 문제를 내더라고요. 언제 나왔지? 기출문제 분석하면요. 10회 때 나왔고 15회 때 나왔고 19회 때 나왔고요. 26회 때 나왔습니다. 그럼 뭐 흐름이 안 보여요? 5년 뒤에, 4년 뒤에, 6년 뒤에 평균 5년마다 한 문제는 걸리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부분입니다. 이 파트는요, 매월마다 공부하면요, 강의 논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월 달은요, 폐쇄하고요, 얘는요, 딱 한 번, 언제요? 3월 달에. 3월 달에 요 과정은요, 한 시간 하면 설명 다 끝나거든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만 설명하고 계속 안 볼 거예요. 약한 부분입니다. 폐쇄합니다. 그럼 제 2장이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2장. 부동산 개념과 분류, 각각 개념 한 문제, 분류 한 문제 예상하시고요. 지금부터 출발입니다. 먼저 01번 부동산의 개념부터 볼게요. 부동산 개념입니다. 자, 개념은요, 54페이지 보게 되면, 54페이지는 출제와 거리가 멀어요. 참고사항입니다. 이해 말하시면 돼요. 자, 1번, 부동산의 용어가 나옵니다. 거로 1번은 버리세요. 하등의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거로 2번도 안 나오지만, 참고로 이해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용어를 보게 되면, 영어 단어가 3개 나와요. 1번, Realty. 2번, Real Property. 3번, Real Estate입니다. 3번만 밑줄 압니다. 리얼 이스테이트. 얘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3번을 알기 위해서 1번, 2번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1번요. 리얼티 하게 되면 첫 단어만 밑줄 아세요. 물리적 실체 밑줄. 예를 들면 자, 우리 학원 빌딩이 있습니다. 우리 학원이 몇 층이죠? 12층이요. 예. 그러니까 토지가 있죠. 건물이 있습니다. 얘가 뭐죠? 물리적 실체. 실체가 있잖아요. 요 실체만 가리켜서 영어로 리얼티라고 불러요. 다음에 2번요. 리얼 프로퍼티는 권리를 가리키죠. 따라서 첫 줄 중간에 보시면 법적 권리 밑줄. 자, 법적 권리 하게 되면 예컨대 건물주가 있죠. 어떤 권리? 소유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층에는 저희 학원은요, 자, 아마 임대차 관계다 해서 임차권을 갖고 있고요. 또 몇 층에 있는 병원이 있다. 이 병원은요, 전세를 들었다. 전세권이다. 모두가 뭐죠? 권리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영어로 뭐라 부른다? Real property요. 그래서 실체하고 권리하고요. 자,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바로 3번이죠. 리얼 이스테이트. 따라서 미국에서 부동산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실체와 권리를 합한 것이 리얼 이스테이트입니다. 그러면 리얼 이스테이트 첫자만 이렇게 따오니까 약어로 RE가 돼요. 이때는 약어로 쓰게 되면 주로 대문자를 많이 써요. RE가 됩니다. 리얼
이스테이트. 얘가 바로 부동산의 약칭, 약칭입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시험과는 거리가 멀어요. 따라서 부동산 개념하게 되면 지금부터 약칭만 써요. RE만 써주면 돼요. 지금부터 부동산 개념 보겠습니다. 55페이지요. 부동산의 개념은 크게 목차가 세 가지인데요. 괄호 1번 보게 되면 법률적 제도적 개념입니다. 두 장 넘어가요. 58페이지요. 자, 괄호 2번 보게 되면 경제적 개념이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 괄호 3번 부동산 학적 개념입니다. 요 세 가지 목차 옮겨서 봅니다. 첫 번째 법률적 개념입니다. 두 번째가 경제적 개념이고요. 세 번째가 부동산 학에서의 개념입니다. 지금 학계는 공부하니까요. 학에서 개념이 뭐냐. 이 3번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1번과 2번을 알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바로 1번 볼까요? 자, 법 제도적 개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동남이 1번, 협의의 부동산. 협의는 좁은 의미가 되고요. 한 장 넘겼더니 57페이지요.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광의의 부동산. 광의는 넓은 의미를 말해요. 따라서 법률적 개념은 크게 두 가지다. 협의와 광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그럼 1번 협의의 부동산은 첫 줄 봅니다. 협의의 부동산이란 밑줄 합니다. 민법상 개념 밑줄. 다음에 토지와 그 정착물 밑줄. 괄호 보니까 민법 제99조 1항입니다. 옮겨봅니다. 협의의 부동산은 이꼴 민법상 부동산이고요. 얘는요.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토지는 땅을 말하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억법 토지를 보게 되면 내용은 여러분이 편하게 읽어보시고요. 다섯 번째 줄 보니까 다섯 번째 줄 민법 제212조에 의하자면 밑줄입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밑줄. 요 지문도 그대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는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사항 하에 미친 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림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자 지표면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 필지의 땅을 삽니다. 이만큼 땅을 사요. 그럼 당연히 소유권의 범위는요. 지표권 취득하죠. 공중공간, 지하공간 세 가지를 모두 취득합니다. 이때 소유권의 범위는요. 하늘 끝까지 지구 중심까지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디까지요? 정당한 이익입니다. 즉 일정한 범위까지를 말해요. 이만큼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그 사항 하에까지만 미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자 나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높은 공간에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지날 때 이것은 내 공간이니까 지나가지 마 할 수가 없대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대요. 이런 정도 확인하시고요. 자 이어서요. 정착물 넘어가죠. 정착물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착물을 하나씩 볼게요. 정착물은 영어로 픽스처가 되고요. 이것을 해석하면 바로 고정이 된 물건, 고정물입니다. 토지에 고정이 된 물건이다. 또는 고착이 된 물건입니다. 자, 유의할 점은요. 토지에 고정은 되었는데 이때 고정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계속적 고정입니다. 두 번째가요.
일시적 고정입니다. 그러면 정착물 하게 되면 반드시 계속적 고정이 정착물입니다. 일시적 고정은 정착물이 아니다. 기억합니다. 일시적 고정은 정착물이 될 수가 없다. 계속적 고정만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가식 중에 수목이 있어요. 쉬운 말로 임시로 심은 나무를 말해요. 임시로 심었으니까 일시적이죠. 정착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판례는요. 판잣집도 정착물이 아니다. 판잣집도 계속적 고정으로 보기가 어렵다. 해체가 용이하니까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또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얘는 어디서 보죠?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자, 차를 몰고 시내 갑니다. 시내 가니까 시내에서 주차를 합니다. 주차장이 있어요. 그럼 주차장에 딱 들어가니까 입구에 뭐가 있죠? 컨테이너 박스가 있죠. 여기서 창문 열고 주차권 표를 받잖아요. 이런 컨테이너 박스도 일시적이니까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재 확인. 첫째 봅니다. 정착물은 밑줄합니다. 건물이나 수목, 교량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지속적 동그라미. 얘가 다른 말로 계속적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이 되어서 쉽게 이동할 수가 없는 물건 밑줄. 한마디로 계속적 고정입니다. 두 줄 내려가요. 그러나 밑줄합니다. 판잣집, 컨테이너 박스, 가식 중에 수목은요, 일시적이니까 정착물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밑줄을 긋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른손에 펜을 다 들고 있습니다. 펜요. 어떤 분은 샤프를 들고 있고요. 어떤 분은 볼펜, 어떤 분은 형광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마다 밑줄 긋는 방식이 다 달라요. 이것도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공부는 절대 머리 좋은 게 아니겠죠? 방법이 좋아야 됩니다. 결국 밑줄을 걷는 것도요. 방법입니다.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확인하세요. 지금부터 상하, 좌우, 그러니까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전부 다 밑줄을 어떻게 걷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필과 걷는지, 볼펜과 걷는지, 형광펜과 걷는지 다 다르잖아요.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다 보이거든요. 그 중에서 빨간 볼펜 갖고 왔다. 일단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시험요. 그런데 자 형광펜 갖고요. 또 밑줄 그었다. 완전히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게 많이 보여요. 예. 그래서 공부는 방법인데 미리 가르쳐드립니다. 아마 6개월 뒤에요. 한 6월달쯤 되어서 제가 이런 방법 안 알려드리고 제가 강의실 쭉 오면서 여러분 책을 검사합니다. 책을 한번 이렇게 쭉 넘겨보기도 하거든요. 넘겨보면요. 책을 딱 보는 순간요. 밑줄만 딱 보고 실력이 나와요. 밑줄 딱 끊는 선수가 아 이분은 원래 무조건 합격이다. 필이 팍 봅니다. 어떤 책을 딱 보면 아 이분은 재수하겠네. 어떤 분은 삼수하겠네. 많이 보이거든요. 밑줄을 잘 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밑줄을 제대로 꺼시면 돼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밑줄 꺾는 게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기본서 3번 넘어가잖아요. 3회도. 이때마다 밑줄이 달라지게 됩니다. 밑줄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자 기본서가 있다면 분명히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빨간 볼펜 가지고 쭉쭉 꺼요. 밑줄을요. 그렇습니다. 3월달도 빨간 볼펜, 5월달도 계속 빨간 볼펜과 밑줄을 쭉 꺼버리면요. 이때 되면요. 책 한 권이 볼게 그냥.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떨어진 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첫 과정은요. 절대 볼펜과 꺼시면 안 돼요. 연필 갖고요. 샤프 가지고
이렇게 꺼줍니다. 그러면 지금 저도 밑줄을 꺼왔는데요. 제 거 봐요. 연필과 꺼왔잖아요. 감히 저도 연필과 꺼왔는데 어디 빨간색까지 껐습니까? 예, 말도 안 돼요. 예. 제가 독서를 많이 한다고 했죠. 제가 처음 독서하면요. 무조건 연필과 꺼요. 연필과 꺼. 그래서 연필과 꺼야 됩니다. 꺼져요. 해서 수업 듣고 밑줄 꺼주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혼자 복습하다가 이것도 중요하네. 연필은 알아서 또 밑줄 더 꺼주시면 돼요. 연필 갖고. 2단계. 3월달 올라가서 볼펜 갖고 꺼자. 아직까지 빨간색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검정이나 파란색이죠. 볼펜 갖고 꺼주는 거예요. 어디 꺼지? 이렇게 이제 밑줄 또 볼펜 갖고 쭉 꺼져요.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두 줄 석줄 껐는데 다음 달은요 두 줄이 한 줄 되고 석줄이 한 줄 된다 이 말입니다. 밑줄이 적어집니다. 문제 아시겠어요? 다음에 마지막 기본서 5, 6월 달에는요 이때 드디어 빨간색이 들어갑니다. 또는 이제 형광펜이 있죠. 얘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제 5, 6월 과정에서는요 이제 요 단어가 핵심 단어다. 얘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단어 체크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어가 더 적어진다 이 말입니다. 더 적어집니다. 그러면 이러면 책이 완성이 돼요. 처음 볼 때 연필, 다음에 볼펜과 가면 두 줄이 한 줄이 되고요. 다음에 빨간색은요 또 한 줄이 한 단어 두 단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점점 축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7월 8월 기본서 보게 되면요. 밑줄 많은 게 처음에 공부했구나. 연필. 2단계는 두 번째 볼 적에는 볼펜이 없고 그다음에 핵심 단어가 마지막 공부구나. 이렇게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7, 8,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요. 책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결국은요. 요 단어만 눈에 띄어요. 이때는요. 책을 다 읽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쫙 봐도 다른 키보드가 팍팍팍 보이니까요. 이러면요. 하루 만에 기본상 날아갑니다.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줄도 실력입니다.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학교론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은요. 다른 책도 책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기왕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밑줄뿐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새 책이고요. 저도 새 책입니다. 여러분 책하고 제가 갖고 있는 책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표지가 똑같아요. 똑같은 책입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다르지? 얘가 달라요. 얘가요. 보입니까? 제가 전부 다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분류하신 분이 거의 없잖아요. 이것도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목차 보시면서 차트마다 내가 가장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분류를 시켜놨거든요. 그럼 수업할 때마다 이것만 촥촥 넘기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분류를 할 적에 될도록 분류를 잘하자. 견출지 작업입니다. 책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이 분류가 되지 않으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처음이니까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몇백 페이지에 개발 들어간다, 투자 들어간다, 몇 페이지 폐사하게 되면요. 이때부터 분류표가 세면요. 이때부터 한 번에 촥 넘어가거든요. 투자, 금융, 개발 딱딱 넘어가잖아요. 안 그러면요. 일일이 다 넘게 됩니다. 손가락에 침 묻혀가지고 막 넘겨야 되거든요. 예. 시간 많이 걸려요. 예. 불편합니다. 분류표만 딱 붙이면요. 이거 자꾸 보게 되면요. 눈만 잘 감아도 이게 다 공간 정보가 다 떠오르거든요. 학교론 파트가 어느 파트가 뭐가 있더라면서. 그래서 파트가 바로 떠올라요. 그러면요. 앞으로 10달 공부하게 되면 분류표를 만들어둘 만큼 시간 전략이 돼요. 공간 체계가 정확해집니다. 어느 파트에 뭐가 있는지요.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는요. 1년 동안 책을 써도 손때가 거의 안 묻거든요. 분류표가 딱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고시공부할 적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책을 많이 보내면 손때가 새까맣게 묻잖아요. 그 사람이 내공이 깊구나 고수구나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중개송하면서요. 책이 새까맣게 되게 많아요. 그분은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안 하고 맨날 페이지만 넘기니까 손때가 새까맣게 물었잖아요. 예.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예. 그래서 분리표를 만들어주고 참고로 견출지 있죠. 어떻게 붙이니까 하지 마시고 가장 내가 보기 편한 방법이 있잖아요. 목차 보고요. 자, 적어주는데 두 가지입니다. 견출지가요. 첫 번째 종이로 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비닐 코팅입니다. 코팅된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붙인 게요. 보시면 알아요. 이게 종이가 아니고 코팅입니다. 예. 다 못 보여드리니까요. 앞에 번호 만져보세요. 예. 느낌 뭐죠? 종이에요? 코팅이요? 코팅이에요. 예. 그리고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다시 봅니다. 종이입니까? 코팅입니까? 코팅 맞죠? 예. 그래서 이거를 종이를 붙이면요. 금방 구겨지고요. 때 같다고 찢어지고요. 책이 지저분해지거든요. 예. 종이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종이로 붙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코팅으로 붙이면요. 이 상태가 1년 그대로 갑니다. 책이 깔끔해지거든요. 코팅으로 붙이면 돼요. 또 묻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 어디서 팝니까? 묻더라고요. 별거 다 물어요. 어디서 팝니까? 요즘 사기 좋아요. 예, 이 동네에 다이소 있죠. 예, 그럼 거기 가시면 돼요. 다이소. 얼마? 1,000원요. 1,000원. 예. 그래서 다이소 가면 문구 코너에 이 견주지만 한 코너가 있거든요.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저도 다이소 사서 붙였는데 예, 조심하세요. 왜? 코너가 견주지가 되게 많거든요. 많습니다. 마침 제 눈높이 딱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아, 기분 좋게 사봤습니다. 집에서 딱 붙이라니까 이게 하필이면 종이야, 종이. 예. 다시 가야 됩니다. 코팅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높이,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이 눈높이에 종이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산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쭉 내려가니까 어디 있더라? 정 안 보면요. 그냥 앉아버리면 돼요. 이 높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절대 종이로 된 거 사시지 마시고요. 코팅을 사야 됩니다. 예. 이번 주 중에요. 시간 많으시잖아요. 연초고 하니까. 이럴 때 새 마음으로요. 여섯 과목, 모든 과목요. 분리표 만들어주세요. 정말 편해요. 시간 절약이 돼요. 시간 절약. 예. 페이지가 쫙쫙 짚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책을 잘 만드는 만큼 이게 전부 다 실력과 비례가 돼요. 그래서 방법입니다. 밑줄을 잘 꺼야 되고요. 책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제 교재가 몇 페이지입니까? 55페이지죠. A번 보겠습니다. 정착물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토지의 독립물과 부속물입니다. 먼저 갑은 토지의 밑줄입니다. 독립물 밑줄, 괄호까지 밑줄 하세요. 독립 정착물입니다. 납은요. 토지의 밑줄입니다. 부속물 밑줄, 괄호까지 밑줄 하세요. 종속 정착물입니다. 그러면 독립물이 뭐냐, 부속물이 뭐냐, 이 구별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 독립물에다가 화살표합니다. 등기 O 적어주고요. 등기가 필요하면 독립물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토지의 부속물 화살표 적어줍니다. 등기 X 적어주고요. 등기를 하면요 독립물이 되고 등기를 안 하면 부속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주택이 있어요. 주택은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주택 건물은요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하잖아요. 하니까 토지의 독립물, 토지와 별개로 독립된 물건입니다. 독립물이 되고요. 주택을 둘러싼 담장이 있죠. 담장은 등기해요? 등기 안 해요? 등기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독립된 물건이 아니다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토지의 부속물입니다. 토지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주택 앞에 대문이 있다. 대문은 등기해요? 등기 안 해요? 등기 안 하잖아요. 얘도 독립된 물건이 아니고 부속물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따라서 토지의 독립물은요. 등기가 요구된다. 밑줄 아세요?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밑줄. 얘가 바로 등기 또는 공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별개로 독립된 정착물로 취급됩니다. 두 번째요. 토지의 부속물은 등기가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량, 밑줄입니다. 교량, 터널, 담장, 국어, 밑줄. 얘는요,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물건이 아니고 토지 부속물로 취급돼요. 그래서 밑줄입니다. 토지의 일부로 취급 밑줄. 토지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시험은 이렇게도 나왔잖아요. 다음 중에서 토지의 독립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국어. 국어는요. 도랑이잖아요. 여러분들 공간법 28개 지목이 있죠. 거기서 자 하나의 지목인데요. 얘는요. 등기가 필요 없다. 해서 부속물 이렇게 틀린 답이 나온 거예요. 다음에 B번 봅니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서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밑줄입니다. 나무나 단연생 식물은 정착물로 간주된다. 밑줄. 정착물로 본대요. 여기서 단연생 식물은 주로 2년 이상. 그러니까 계속적 고정으로 본대요. 그러면 단연생의 반대말은 뭐죠? 1년생이죠. 단연생.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니까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수가 끝난 후에 가을철이죠. 추수가 끝난 후에 밑줄입니다. 경작 수확물, 과로 벼, 배추 등까지 밑줄. 이렇게 벼, 배추 등 경작된 수확물은요. 정착물로 보지 않고 동산으로 간주가 된다. 동산 밑줄. 그래서 나무나 단연생 식물은 정착물로 보는데 경작 수확물은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그러면 D급번. 우리나라와 외국의 부동산 개념은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A번 우리나라, B번은 외국인데 외국은 구미되어 있죠. 구미는요. 미국과 유럽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나라는 한국과 일본 등의 법제에서는 밑줄 하세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 밑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아시죠? 우리나라는요. 토지는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하죠. 건물은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다. 둘 다 등기한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토지 따로 등기하고 건물 따로 등기하니까 따로따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별개 독립된 부동산이나 독립된 물건들입니다. 얘가 바로 우리나라 입장입니다. 따로 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는요. 토지 특성이 따로 있고 건물 특성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74페이지 봅니다. 7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특성이 나와요. 큰 박스 봅니다. 부동산 특성은 두 가지가 있지. 토지 특성과 건물 특성이 있잖아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보고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입장입니다. 다시 원래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B번 보게 되면 자 외국은요 다르다. 자 구미에서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법원에 따라서 건물을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인식하면서 밑줄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혼연일체의 완전한 한계 공간 덩어리 밑줄. 이 말은 뭐냐 이겁니다.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처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등기 안 합니다. 등기를 자 함께 합니다. 등기를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왜? 지상물은 토지 처분에 따른다. 한 덩어리로 본대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토지 특성과 건물 특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꺼번에 무슨 특성? 부동산 특성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84페이지입니다. 자, 84페이지 펴섭니까? 가장 밑에 보시면 창고 박스가 나와요. 제목이 뭐죠? 부동산 특성, 미국입니다. 미국은요, 한 덩어리를 보니까 부동산 특성이지 토지 특성과 건물 특성이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원래 페이지 봅니다. 56페이지. 자, 박스를 보시면 체크 플러스 박스 있죠. 제목은 정착물의 구분 기준입니다. 자, 지금부터
정착물의 구분 기준을 봅니다. 목차가 4개 나와요. 1번부터 볼까요? 물건의 부착 방법, 2번요. 물건의 설치 의도, 3번 물건의 성격, 4번 거래 당사자의 관계가 나옵니다. 목차가 4개예요. 옮겨서 봅니다. 첫 번째, 물건의 부착 방법이요. 두 번째, 물건의 설치 의도. 세 번째, 물건의 성격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거래 당사자의 관계가 돼요. 자, 이 네 가지 목차가 뭘 말하느냐. 자,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동산 아시죠? 동산. 자, 동산은 뭡니까? 움직이더라. 다른 말로 이동 가능성, 즉 이동성입니다. 제가 분필 들고 있어요. 이동성이죠? 동산입니다. 분필 지우개 들고 있잖아요. 이동성, 동산입니다. 동산은 이동성 특성 때문에 정착물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동산은 움직이니까 얘가 될 수가 없는데, 그러나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얘도요 계속적으로 고정이 될 수가 있다면 동산도 계속적으로 고정이 될 수가 있다면 이럴 때는 정착물로 보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네 가지 목차입니다. 동산도 정착물이 되는 경우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물건의 부착 방법인데요. 그러면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의 부착 방법이 건물에 손상을 줘요. 자, 건물에 손상을 주면서 설치합니다. 또는 제거합니다. 이럴 때는 동산이 아니라 정착물로 보자. 그러면 자, 오른쪽에 여기 보이네요. 얘가 뭡니까? 공기 정화기죠. 예. 얘는요. 동산이다, 정착물이다. 동산. 동산이죠. 이것 들고요. 저쪽 구석에 옮기면 되니까요. 당연히 동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천정을 볼까요? 딱 있잖아요. 천정이에요. 천정에 에어컨 보이죠?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얘는요. 어떻게 설치하죠? 건물에, 천정에 이렇게 손상을 주고 설치했잖아요. 얘가 뭡니까? 계속적 고정입니다. 이럴 때 정착물로 보자 말입니다. 따라서 동산이더라도 건물에 손상을 주고 설치하면 정착물로 본다. 제가 뭘 그렸습니까? 수도꼭지죠. 얘는요. 이것만 보니까 얘는요. 동산입니까? 정착물입니까? 동산이죠. 상점 가서 수도꼭지 사서 호수에 넣으면 그만입니다. 동산입니다. 얘를 어떻게 설치하죠? 주택 지을 때 주방에다가 이만큼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부착을 시키잖아요. 손상을 많이 주죠. 이렇게 자 부착을 시키니까 계속적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가 된다? 정착물로 본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동산이라도 그 물건의 설치 의도가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대요. 이럴 때는 동산이 아니라 정착물로 보자. 정착물로 본대. 예를 들면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가스 스토브입니다. 그러면 구분해 볼까요? 일반 주택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합니다. 아니면 임대주택이 있죠. 임대주택에 설치하자. 첫 번째,
일반주택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합니다. 즉 여러분의 집이에요. 이렇게 설치된 가스레인지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살다가 이사갑니다. 이사가면요, 이 가스레인지를 두고 갑니까? 가져갑니까? 가져가죠. 뭐지? 이동성. 가져간다. 그러니까 동산입니다. 얘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임대주택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자.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요, 임대주택을 지었습니다. 도시형 주택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어떤 목적이죠? 자, 임대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가 잘 될 목적으로 처음 짓게 되면 현상을 붙이죠. 뭘 봅니까? 풀 옵션. 풀 옵션이요. 그래서 자, 저희 세대에 세대로 온다면 최고급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었고요. 벽걸이 TV, 세탁기, 냉장고 전부 다 풀 옵션 설치가 됐대요. 이렇게 설치가 된 것들은 임차인이 세대로 살다 가게 돼 이사간다면요. 얘를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가죠. 얘들은요, 계속적 고정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즉 정착물로 본대요. 따라서 임대주택에 설치된 이 가스스톱은요, 임대가 잘될 목적, 임대 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정착물로 본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비교하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 물건의 성격인데요. 자, 물건의 성격이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설치가 되었대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제가 뭘 그렸습니까? 예, 욕조. 제가 그림을 잘 그리나 봐요. 자, 욕조가 있어요. 얘는요, 동산입니까? 정착물입니까? 동산이죠. 왜? 상점에 와서 욕조 하나 주세요. 사가지고 트럭 직관에 실어오잖아요. 실어옵니다. 동산입니다. 이동성. 근데 얘를요, 주택에 욕실에 설치해요. 설치하니까 이렇게 자, 고정이 되겠지. 이 주택의 욕실에 설치된 욕조는요, 건물의 욕실 용도에 적합하게 설치가 되었잖아요. 이럴 때는 계속적 고정이 되고요.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대 말입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관계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임대인이 있고요. 임차인이 있습니다. 다음에 사자와 팔자 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입니다. 자, 이런 관계를 따져본다면 예컨대 임대인이 정착물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임차인도 정착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공통적인 예가 선반 또는 진열대를 말해요. 그러면 저희 학은 뭘까요? 저희 학원이 자 12층 건물에 5층입니다. 학원이 있어요. 학원 딱 들어오니까 사무실 보이잖아요. 여기 이제 각종 선반 진열대를 설치하고요. 여기다가 책을 꼽아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것들은요. 임대인의 정착물이다. 임차인의 정착물이다. 당연히 쉐드로 살죠. 뭐 임차인의 정착물입니다. 이렇게 설치가 된 것들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요. 나가야 되겠죠. 나가면서요. 자, 그대로 두고 갑니까? 다 철거해야 됩니까?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요. 철거한다. 원상 회복 의무가 생겨요. 이런 것들은요. 계속적이 아니고 일시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건 시험에 잘 나와요. 따라서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그러나 임대는 건물주. 자, 임대인이 자기 건물을 지으면서 여기다가 직접 선반 진열대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건물주가 설치한 것은요, 나중에 임차인이 새 들어온다면요, 이것을 마음대로 훼손할 수가 있다 없다. 훼손 못하죠.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훼손해야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설치한 정상물은요, 자, 함부로 훼손 못한다. 얘는요,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얘는 정착물로 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 인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네 개 목차 중에서 얘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교재 확인합니다. 그리고 4번 볼게요. 자, 4번 보게 되면요. 두 줄 밑줄 하세요. 임차인의 정착물에는 거래 정착물, 농업 정착물, 가사 정착물이 있는데 자, 이때 거래 정착물 하게 되면요. 세대를 살면서 인테리어 설치하죠. 거래 정착물입니다. 선반, 진열대를 말해요. 다음에 농업 정착물은요.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게 있죠? 가축, 우리, 축사를 설치합니다. 농업 정착물입니다. 가사 정착물 어떤 게 있죠? 자, 아파트에 임대차 세대를 살면서요. 자, 창문 쪽에 자, 블라인드를 설치하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가사 정착물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임차인이 설치했기 때문에 자, 기간이 종료되면요. 임차인이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착물이 아닙니다. 한 줄 내려가세요. 또한 매매 계약의 경우에 미처입니다.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면 일단 정착물로 간주되면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누구에게요? 매수자 동그라미. 매도자 하면 틀린 말이고 매수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방금 미처 그랬잖아요. 어떤 정착물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는 둘 중에서 누구 것이 된다고 하세요? 매수인의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주택이 있습니다. 저래 이제 드라마 보시면요. 드라마에서 아주 큰 호화주택이 보이잖아요. 집이 멋져요. 예. 주택을 멋지게 짓습니다. 되게 큰 주택입니다. 너무 좋아요. 관상수, 수목도 많습니다. 이쁜 나무도 많고요. 앞에 연못도 있어요. 앞에 큰 돌이죠. 정은석. 그럼 이때 이 정은석 돌이 되게 비싼 겁니다. 엄청 비싸대요. 이 중에서요. 이 나무가 아주 희귀, 귀한 소나무입니다. 이 나무도 귀해요. 귀한 나무는요. 몇백만 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나무나 돌은요. 되게 고가다 비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을 팔 적에 반드시 매도는요. 팔면서 이거는 비싸고 내가 아끼는 거니까 가져갈 겁니다. 하게 되면요. 계약서에 특약 달아야 됩니다. 가져간다고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특약이 없다면요. 없다면 누구 건지 불분명하잖아요. 이럴 때 누구 걸로 본다? 매수인의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정착물의 구분 기준 보았고요. 이상 본 것이 뭐냐? 바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뭘 가르치죠?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여기까지 상세히 봤고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2번 광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